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양주시 유양동과 백석읍에 걸쳐 있는 불곡산을 찾았습니다. 불곡산은 양주에 있는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대동여 지도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의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봉우리가 3개 있는데 상봉은 그 높이가 470.7m, 임극정봉은 449.5m, 상투봉은 43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산하는 코스가 깊지 않으면서 길지 않으면서 산세가 험악합니다. 대부분 굴곡과 암릉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더 깊이가 깊어 산의 난이도는 중급 이상 될 듯합니다. 일부에서 입산하여 임극정봉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상봉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봉을 보기 전에 먼저 아그바이를 보고 갈 생각입니다.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멀리 상봉도 보이지만은 먼저 아그봉을 찾는 것이 오늘의 등반 코스입니다. 아그봉은 상투봉의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이미 아그봉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멋진 바위들 쳐다봅니다. 공기돌바위입니다. 공기돌바위는 바위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와 있습니다. 가는 길에 나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것이 생명력을 키워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긴 코끼리 바위네요. 거의 동물농장입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온 듯합니다. 엄청난 큰 바위가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화석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습은 코끼리 맞습니다. 거의 100톤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눈을 보세요. 코를 보세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늘을 치켜두고 있습니다. 아, 무시무시해서 그냥 떠나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코스로 갑니다. 오늘 2부의 하이라이트 아그바위입니다. 오늘 여기 아그바위에 내려가서 아그를 밧줄에 동동 묶어서 하산을 할 생각입니다. 아그가 잡히는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게 해주질 않습니다. 사람들도 밧줄을 잡고 조심조심 산객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 앞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등산하는 날인가 봅니다.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보세요. 겨우 한 사람 지나갈 길로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배려해드리고 양보해드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아그바위가 나오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사람들을 따르면서 아 무서워서 뒤에 따랐습니다. 산객들은 아주 잘 내려갑니다.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외길이 이어집니다. 아 무시무시해요. 사실은 아그바위를 양주 시청 방향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데 굉장히 올라오는 길이 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드디어 아그바위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 지금부터 아그를
과일로 동동. 밧줄로 묶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머리 보세요. 아,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악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딱지는 완전히 그대로입니다. 악어 등딱지. 저것에 어서 가방을, 가죽 벨트를, 지갑을 만드는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통째로 그냥 밧줄에 묶어서 불곡산에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밧줄이 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은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아서 악어를 묶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100배, 1000배는 될 듯합니다. 덩딱지가 이렇게 득지득지한 게 완전히 악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악어 바위 사이에 이렇게 크랙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떨어졌다가는 다시는 불곡산을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옆에 있는 아 원앙 바위인가요 물개 바위인가요 두 사람이 마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죠. 바위죠. 여기도 악어 등딱지 바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등딱지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제 손을 대어보니까 등딱지가 제 손 하나 정도씩 되는 듯합니다. 많은 상객들이 악어 바위에 쉬고 있습니다. 악어 바위 옆에 있는 물개 바위 사이에 크랙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악어 바위 쪽에서 두 바위 사이를 봅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지켜온 돌멩이 악어 바위. 악어 바위 위에 저 소나무의 생명력을 보세요.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아직도 건강하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 제가 한참을 쳐다봅니다. 생명력은 아주 강합니다. 좋은 풀에 좋은 밭에 매일 기름을 걸음을 먹을 것을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 나무도 있지만 저렇게 바위 위에 자신의 뿌리를 내린 생명도 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장관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악어 바위입니다. 엄청나네요. 불곡산은 이 악어 바위를 보기 위해서 등반을 합니다. 오르는 길은 양주시청에서 쭉 올라와서 상봉 쪽으로 가서 나중에 악어 바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교 아파트 쪽에서 인극증봉이나 상투봉 가는 길에서 악어 바위 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엄청납니다. 악어의 등딱지 제가 다 밧줄에 묶어서 내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제 혼자서 악어 바위에 악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에서 담아서 내려갑니다. 악어 바위의 웅장함과 자연의 갱이로움을 뒤로하고 다시 가파른 앉는 구간을 밧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오를 때는 앞으로 가고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오는 것이 산행의 앉는 바위에 밧줄을 잡고 내려올 때의 기본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악어 바위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저 뒤쪽에 양주시청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다시 자연의 모습, 물개 바위가 나옵니다. 물개 그대로네요. 누가 조각을 해 놓은 것은 아니겠죠. 아, 조각하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하루 만에 다 못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 걸립니다. 조금씩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얼핏 보면은 물개 바위입니다. 이제 상봉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여기가 계곡에 꺾어서 올라가는 농성길이라 잠시 쉬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불곡산의 정상 상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쭉 올라가서 마지막 상봉의 정상에 제 손을 올리는 순간까지 영상을 담는 중입니다. 계속 바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계속 가파릅니다.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 총시간은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거리는 5km에서 7km 정도 되지만 산행하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을 정도로 산행의 모미를 주는 불곡산. 마지막 불곡산의 정상 상봉으로 향합니다. 발길에 힘을 주고 터벅터벅 걷는 길도 나옵니다.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넓은 공간,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가지고 온 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잠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지막 에너지를 상봉 오르는데 쏟습니다. 오르는 길은 이렇게 계단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계단, 200계단, 300계단 다 세질 않았습니다. 앞에 오르시는 분 뒤따라서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분도 힘들어 하시네요. 저는 더 숨찹니다. 상봉에 가는 길도 바위와 암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말 좋네요. 산행하기 최상입니다. 한참의 계단길을 오르다 보니까 코앞에 상봉이 보입니다. 아, 바위 사이 사이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름 있는 이름 없는 숲이 많은 바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봉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 뿌리도 자신의 소나무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 모습을 밟고 지나갑니다. 정상을 밟고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상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방 오를 듯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르는 길이 가파릅니다. 오르면서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보고 마지막 계단길을 밟고 정상을 향해서 바위를 끌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네요, 이 계단이. 아, 많아요, 많아. 엄청나게 많아. 산행의 재미를 진짜 대주는 불곡산의 정상 상봉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아까부터 다 왔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다 왔다고요. 다 와가 다 와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앞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돌계단이면 조금 더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를 수 있도록 계단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르다가 힘들면은 양쪽에 있는 줄을 잡고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차영차 마지막 힘을 내서 상봉까지 가겠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다 왔어, 다 왔어. 야, 끝내줍니다. 드디어 불곡산의 정상 470.7m의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히말라야 올라온 듯합니다. 히말라야.
아, 햇살이 비치는 한낮에 불곡산의 정상 상봉의 표석이 보입니다. 앞서는 사람들도 급하게 마지막 자신의 정상에 도착한 기념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상봉을 표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불곡산의 정상 상봉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환하고 청명한 갈날씨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온천하를 넣지는 못해도 불곡산의 정상은 밟았습니다. 저 상봉 표석이 있는 곳에서 다시 옆에 있는 바위로 올라가야만이 진짜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피커 거기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제 발을 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곡산을 올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제 손이 닿는 곳, 발이 닿는 곳이 불곡산의 진짜 꼭대기입니다. 상봉이 표석이 있는 곳보다 한 1m 정도 높을 듯하여 제 발을 밟았습니다. 블랙야크를 지났습니다. 상봉을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오늘은 불곡산 등반 2부 인극증봉에서 아그바이와 상봉까지를 쭉 와봤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등산의 묘미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상봉에서 상투봉을 통해서 하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